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월요일 밤에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밤 시간에 야심한 시간. 오랜만에 밤이 하니까 목이 메이네. 안 웃어요. 아니 오기 전에 뭘 하나 먹었거든요. 네. 목에 딱 걸리네. 아, 나이가 혼자 드네요. 마시는 걸 드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기표 의원님 그리고 김동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김동완입니다. 네, 두 분은 이재명을 지키는 7인의 어벤져스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벤져스 두 분을 또 모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왜곡된 법리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사실 여러 번 듣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종편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죄 있는 것처럼 또 오늘도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 종편 패널들 이런 사람들 계속 나와가지고 뭐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뭐 또 누구지? 주진우 의원인가? 거기가 전담박하고 있죠 지금. 징역 1년이라고 했네.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방송에 나 오늘 채널A 가서 그랬어요. 무죄다. 그러고 왔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아, 진짜 예. 시원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자 화이팅. 힘듭니다.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 있으면 정말 힘든. 두 분은 말이 잘 통하는 분들이니까 예.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나온 뉴스였나요?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놀라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 놀랍다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그래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검사가 판사에 의해서 법정에서 쫓겨나갔다. 뭐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쫓겨나갔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그런 일이 정확한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어떤 일입니까, 김동원님? 검사의 직무 발령이 그 공판 관여가 이제 위협했다는 것을 법원이 역사상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문 자체가 특정 검사를 딱 지목해서 정모 검사는 이 법정에서 퇴정하라. 그런 명령을 재판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 뭐 이유야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자기 검찰청 소속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상 필요, 수사하다 보면 다른 관할을 넘어가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외에서는 당의 검찰청 내에서만 직무를 행하라는 게 검찰청법인데 예. 그 법을 어기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이제 서울과 성남을 오가면서 재판에 관여한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장이 이 부분은 위법하다. 해당 검사의 지금 공판 행위도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사는 이 재판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나가라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원래 이제 검찰청법에 따르면 네. 검사는 자기의 이제 직무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의 관할이 정해지고 그 관할에 따라서 이제 검찰청법에서는 각 검찰청의 소재지, 이름 이런 것들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법률 규정 사항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씩 위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법률 규정 사항인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검사는 자기 직무 관할 범위 내에서만 원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네.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수사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좀 존재하고 그런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이제 검찰은 이런 겁니다. 일반 보통 사건은 네.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분리돼 있죠. 네. 워낙 사건을 많이 그렇죠. 처리하다 보니 공판을 따로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른바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형 사건 옛날 말하면 특수 사건 요새는 반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수사하는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야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사하는 검사를 공판 검사를 쓰지 않고 수사하는 검사를 재판에 들어오게 보통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들이 2년 내지 3년 만에 이게 전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직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갔을 때에 그동안은 계속 공판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네. 못 네.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 검찰에서 어떻게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왔냐면 네. 직무대리라고 발령을 냅니다. 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성남지청을 예로 들까요?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그날 공판하는 하루를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라는 명령을 검찰총장이 냅니다. 하루만? 네, 하루만. 그래서 하루 왔다가 가서 재판만 하고 가는데 그게 검찰청법 자체의 위법,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검찰청법 6조인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정근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하루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 임명을 하거나 이런 보직을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옛날부터 약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보통은 이제 대검찰청에서 네. 검찰총장이 자기 쓸 검사가 부족하면 일선에서 이렇게 불러다 쓴단 말입니다. 예. 몰래. 예. 몰래 쓰면서 들키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내에 있어서는 검사 한 달 내에 직무 발령 대리 발령을 내요. 한 달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의 타협이 된 게 한 달 이상은 장관의 허락을 받고 한 달 내에는 한 달 이내는. 검찰총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한 달 내에 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달 만에 계속해서 검사 직무 대리 발령을 받고 가면서 검찰총장 임의로 인사를 하고 있어서 그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이번 재판에서 네. 검사 직무 대리 발령 가지고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유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검사 직무 대리 발령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정하라고 한 것은 재판장이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검찰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법정에서 정검사들하고 이 쫓겨난 사람이 정모 검사라고 할게요. 정모 검사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자신의 성남FC 사건 송무 관여는 퇴근한 다음 야근 업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 대리 발령과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사가 마치 투잡을 뛴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언론 보도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녁에 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거짓말이죠. 사실은 거짓말이죠. 성남FC만 점담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다른 일은 안 하고요. 예. 그 자기 직무 발령에 따라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됐지만 항상 예. 서울재판과 성남재판에 항상 출석했었고요. 모든 그 성남FC 관련된 컨트롤을 한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관련된 사건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 조서를 받고 했었었고요. 이 검사가 지금 성남FC 지금 성남 지원에서만 문제됐지만 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관련 사건에서도 이 검사가 나와서 공판 관여를 하고 자기가 발언을 하고 한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 지원에서 한 재판의 법리에 따른다면 지금 예.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 검사가 관여해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검사 한 명만 지금 문제가 됐지. 저희가 지금 한 몇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한 10명 상당의 검사가 자기의 그 검찰청이 아니라 네. 위법적인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서 지금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 결정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직무 대리 발령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직무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떤 사고가 났었거나 했을 맞아요. 경우에 그런 취지로 있는 규정인데 이 검찰 내부에서 이 규정을 왜곡해서 대리할 어떠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 대리 발령을 일방적으로 내려서 다른 청 검사가 이제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 정면으로 그걸 응시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한 어떤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 검사가 했던 어떤 변명이 누가 봐도 옹석하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 위반을 자인하는 어떤 변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김동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검사들의 임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하던 사람이 공판을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조사해 보면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많은 특수사건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결정문이 얼마나 통쾌하게 썼는지 네. 검사 주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수사에 관여하고 한 사람이 기록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공판에 맞아요. 관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하죠. 게 당연히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 결정문에서 어떻게 나오냐. 우리 변호인들은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그 방대한 맞아요. 기록을 보고 그렇죠. 사건에 대응합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공판이 진행하고 나서야 기록을 보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왜 검찰만이 그 수사했던 검사가 이 공판에 나와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사법체계에 맞느냐. 공판검사는 공판을 진행하면 된다. 그때까지 수사검사가 했던 기록을 받아서. 이게 훨씬 맞는 논리인 거죠. 오히려 그 균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변호사들은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 그 방대한 기록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데 왜 검찰만이 수사를 했던 검사가 꼭 공판에 들어와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균형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이제 네.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게 검찰의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예. 검찰이 뭐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다라고 자신들은 주장을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이 되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그 검찰이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면 저 사람이 구속되어야 하고 그것도 옳은 것을 증명을 하려면 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다른 배경도 또 있지만 예. 또 본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법에서는 수사와 공판 검사를 공소 제기하는 검사를 분리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 공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소 제기가 다른 검사에 의해서 됐다면 다시 공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적어도 아, 수사한 검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이거 이상한데 하면 시정할 기회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로 제도가 개선되고 검찰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다라고 정말 자부할 수 있으려면 수사와 공판이 분리돼서 공판 검사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이 만약에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 공소취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법원에서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재판부가 그걸 용인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변호사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이게 위법한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미 뭐 수년간 특수사건이나 이런 경우에서 용인이 돼 왔고 굳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또 판사들이 괜히 또 문제 트집 잡는다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판사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게 잘못된 것은 알지만 특별히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말 사법 질서가 지금 바로 잡혀 나가고 있구나. 잘 지적하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지적하신 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알아도 지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장께는 조금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럴 수 뭐 쓸데없는 주장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변호인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동력을 걸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는 일이죠. 이번 사안은 그럼 변호인 측에서 성남FC 관련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를 처음에? 아니, 제가 알기로도 재판장이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은 그래도 재판장이 어쨌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정말 바른 재판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보면 저희가 공정한 재판을 그렇게 법원에 요구했지만 그거를 재판 지연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걸 꼬투리로 더 강한 형량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맞아요. 때문에 변호사들이 변론을 대응함에 있어서도 조금 소심해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이 판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셨는데 정말 대쪽 같은 판결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에 이 법리에 허술함이 없습니다. 제가 결정문을 봤는데 어떠한 허술함도 없고 모순점도 없고 이 부분은 오히려 기성 재판장님들이 좀 이 판결을 보시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 부분은 뭐 대법원 가서도 충분히 깨질 염려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재판을 담당하셨던 판사님들도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판사님에 의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법원 내에서도 큰 어떤 논란
논쟁 지점이 논란이라기보다 논쟁 지점이 되고 아마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관행들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수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법을 쓰는 거를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 검사가 지금 이 해당 검사 역시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 중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 아닌 다른 지청 소속 검사들이 임의로 발령을 받아서 직무 대리 발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대리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이 들어와서 재판에 관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아마 이재명 대표님과 그 관련된 사건 재판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남 FC 사건은 검사 측 증인만 지금 보니까 478명이 원래 됐다가 이걸 줄이고 줄여서 그랜드 416명이에요. 네. 고작 10명 지금 했대요. 네. 왜 이러는 거죠, 검찰이? 검찰이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저기 증인들,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아마도 이제 그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진술들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 불러서 조사를 한 거고,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증인 숫자는 많아지는 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이 어찌됐든 증거 보강을 위해서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증인이 많은 이유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증인 신청을 해도 판사가 기성 판사님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예. 보통 판사님들은 검찰에도 뭐 몇 명 빼라 하고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한테도 사실상 압박을 합니다. 동의하라고 하죠. 몇 명은 동의를 해라 이런 부분 쟁점이 되니까 몇 명은 동의하고 핵심적인 몇 명만 불러서 하자. 나머지는 동의한 걸로 치겠습니다라는 사실상의 압박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변호권의 침해고 피고인의 반론권의 침해이지만 사실은 그 재판장 안에서 또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그걸 수용하지만 이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변호인이 부인하는데 검사가 다 입증을 해라. 그럼 검사가 입증할 사람 몇 명이냐 이랬더니 검사들이 또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또 400 몇십 명 이라는 이런 무리한 증인 수를 들고 온 것이죠. 그럼 결국 이거 재판을 계속 끌어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밖에 안 보이네요. 결국은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검찰은 당연히 그렇죠. 끝까지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님을 공격하기 그렇죠.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 어차피 유죄의 어떤 것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거리를 찾아내고 기소하고 그런 것이니까. 결론에는 제가 보기엔 큰 관심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합쳐서 구속을 하느냐 여부에는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 이걸 구속을 하면 이게 판이 바뀌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 정치판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미 검찰 입장에서 물 건너갔다고 그렇죠. 하면 검찰은 차라리 그 리스크를 그 결말에 나서 패소하는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법적인 무슨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용도로 남겨놓는 것이 더 나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빨리 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가서 종편이나 이런 나가 보면 보수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거 위증교사네 이 뭐야 그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 문제는 안 될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이건 이거 좀 어렵겠다. 공소법이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백현동 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백현동 건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공선법에 연관 공직선거법에 관련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건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관계도 없는데 그걸로 걸었어요.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 가지고 이렇게 걸었고 이것도 인식의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백현동 문제를 이렇게 무슨 그 사람들은 백현동 문제가 크다 이런 어떤 전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기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동의하기 이런 게 그 저는 이제 백현동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백현동이 마치 큰 거대한 비리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에 관계된 얘기지만 네. 백현동은 조금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김문길을 알았다 몰랐다고는 달라서 저는 그 정도 얘기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가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당하는지 자체가 네. 그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게이트를 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협박받았다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내가 느낌. 개인적으로 느낌을 그렇죠. 표현하는 것인데 맞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네. 허위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어떤 행위에 대한 진술인지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반응이죠. 그 보수 패널이 공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백현동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뭐 맞지. 김문기 안다 모른다는 이제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백현동 이러니까 그거는 뭐 뭔가 있는 거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엄청난 사기 메인 뭐 이런 게 네, 있는 거 아닌가 뒤에 이런 생각 아니, 그리고 국회 증인과 뭐 감정의 법률에 따르면 그 국회의 조사에 증언하는 사람이 그 발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거기서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언을 받고. 그런데 그 진술한 내용 때문에 불이익을 못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다른 그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면 다른 내용으로서 처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증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관련도 없고. 예, 그렇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까 얘기한 형식적인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 여부도 진실이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 부분은 뭐 김문기 모른다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님의 워딩은 그런 협박이 있었지만 나는 안 해줬다. 그렇죠. 다시 그러나 계속 요구가 있어서 법률적인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률상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기소했다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기소했다가 이게 사실과 다른 발언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이거 공소장도 변경을 해서 그냥 협박을 받았다라고만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문기 그 안다 모른다도 사실은 아냐 모르냐가 아니고 다른 거를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공사실 자체를 표현하잖아요. 골 붙인 사실이 없었다라는 발언이다. 예, 마치 골 붙인 사실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공사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진짜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구성 요건 자체가 행위를 처벌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든 행위를 만들어야 되니 사실 말한 거 외에는 달리 다른 행위를 한 것처럼 공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거짓 공소 사실이죠.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역시 변경된 것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자기들도 옹색하니까 결국은 공소장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교유행위라는 그러니까요. 언어까지 창작했죠. 아 정말 답. 그러니까 그 뭐 얘기가 많이 되는 겁니다만 안다 모른다 영역은 행동이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검사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김문기와 골프 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또 뭐 김문기가한테 결재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맞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공소 사실을 변경한 것이 이러이러한 그 몰랐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김문기와 그동안 교유 행위를 했던 것을 부인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근데 그것이 확장해서 유추해서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골프 친 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해석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몰랐다는 건 몰랐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주진우 의원은 뭐 1년이라고 본인은 징역 1년이 나온다고 그렇게 확실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랬어요. 웃겨가지고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고 말았는데 또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눈치 봐서 이 정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유죄는 해야 될 것 같고 압박이서 오락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죠. 이게 뭐냐면 노회한 그냥 정치인들이 좀 하는 얘기죠. 만약 근데 노회한 법관이라면 저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판사들이 법리와 그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눈치 보고 그러니까요. 자기도 압박받고 이러니까. 근데 이 100만 원 때릴 만한 사건은 아니고 아니죠, 무죄를 때려야 되는데 근데 무죄를 주자니 또 국힘이나 이런 데서 난리 날 것 같고 이런 눈치 보는 판사라면 충분히 윤상현 의원 말처럼 그런 사실은 국민의힘 당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공직선거 헌법 재판하는 재판부는 당연히 양식 있는 법원장이시고 재판장이고 해서 저는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윤상현 의원의 그 말은 이제 자기들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은 무죄가 났을 때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몰이식 수사했던 그렇죠. 것이 사실은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는 거의 이제 회복 불가능한 정말 이제 유일하게 한 곳으로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속을 밟을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온갖 수단을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겠죠. 제발 이렇게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물론 이 재판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판사님이라도 이게 그냥 절충안으로 그렇지. 누구도 괜찮은 판결을 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압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라 이렇게 유죄는 만들어라 유죄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녹취가 있나요? 예, 녹취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윤상현 의원의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녹취요? 어떤 녹취가 있어요? 이 녹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위증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녹취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그 김진성 씨 두 사람 사이의 녹취 중에 저희가 이제 좀 편집을 해서 너무 기니까 30분짜리거든요. 검찰은 이걸 편집을 어떻게 했냐? 이재명 대표가 마치 뭔가를 위증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만 가지고 편집을 해놨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이거 12번 했잖아요. 네. 12번 그것만 쭉 모아놓은 거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뭘 증명은 안 됐지만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검찰하고도 매우 뭐 협조적인 관계였던 거고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것 말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예예. 그게 있는 대로 막 참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일 장동산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만 이게 박균택 의원실에서 만들어서 지금 SNS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뭐 두 분은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줄여서 들어보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계속 있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그것만 12번 강조한다니까요. 지금 그 방금 녹취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진성이 아 그러면 자기가 맞춰서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얘기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좀 기억만 되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리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위증교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가요? 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위증교사할 의사가 있었다면 아 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위증교사의 의도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달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통화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거는 위증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위증 교사가 무혐의라는 아 무죄라는 증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서 위증 교사라고 몰아붙여서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김진성의 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이 녹음 파일을 지금 발견하고 검찰에서는 별건이네요. 예, 별건. 완전 별건이죠. 예. 그래서 김진성을 위증으로 김진성부터 이제 인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기존 것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로서 갔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사실 위법 수집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데 이제 예, 1심에서 지금 그게 다투졌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다 지금 긁어모으는 분위기였잖아요. 뭐 성남 FC 이렇게 다 긁어모아서 합쳐서 뭐든지. 어떻게든 구속시키자. 이게 이제 목적이고 유죄 무죄는 나중에 하자 이런 뭐 나중에 어쩔 때 값에 구속시켜서 아웃시키자 예를 들어 우리 시체 말로 그렇게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짜깁기가 돼 있었던 것은 공개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보수 언론이 조명한 말은 그거였어요. 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거라든지. 맞아요. 그것만. 그 다음에 김진성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를 강요해서 진술을 하게 했다는 식으로 해서 누가 들어도 그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녹취를 가만 들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 말은 전체 맥락을 볼 때 앞에 그때 저희 뭐 김병량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님 그때 사이는 안 좋았지만 김진성 저하고는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나쁜 기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로 우린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나쁘게 했던 거 그런 기억도 안 납니다. 이 말을 사실 전체 맥락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뭐 그때 이렇게 안 좋게 했던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이런 류의 얘기를 가지고 그게 텍스트로 되면은 마치 그때 당시 사실 기억나지 않는 듯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말도 가만 들어보 가만 그 저 우리 박균택 의원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예. 이게 그때 당시 내가 김지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런 어떤 KBS와 협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지성 사이에는 그건 교감이 있어요. 그때 당시 KBS와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 김지성도 오케이 뭐 그런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아는 거 이렇게 과로입니다. 예. 당신이 그걸 아는 걸로 봐서 그걸 누구한테 들은 게 맞네. 그럼 그거를 당신이 봤다고 하지 말고 들었다고 하지 말고 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거죠.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죠. 거짓말 해달라가 아니고 전체 상황을 보니 당신이 그걸 들은 게 맞으니 그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교사 사건은 우리 이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유튜브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다 전체를. 우리 박균태 의원이 유튜브 조회수 많이 올라가겠네요. 아무튼 이 예, 예. 그래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이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동완 의원께서도 변호사 하셨지만 이게 녹취록이라는 게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다르지. 그 들은 거 완전 다르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아마 이거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걸로 했고요. 네. 법정에서도 들었잖아요. 네. 전체를 다. 저는 검사가 이렇게 왜 사실 저희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정말 무리한 기소거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위증한 사실 자체도 없고 교사한 사실도 없고 그렇죠. 교사를 했었다 하더라도 그 예전 증언 기록만 보더라도 위증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무리한 기소인데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이긴 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말 한두 줄만 보고 아 이거 위증 교사네 너 이렇게 해버리니까 밑에 이제 또 실무 검사들을 없는 논리 만들어내고 있는 녹취록 짜집기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님을 영장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위증 교사의 짜집기 된 것만 나오고 해서 또 네. 그때 영장 판사도 이게 소명되었다 뭐 이런 취지로 했죠. 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녹취록이 나오고 과거에 이제 김진성 씨가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사건 깜도 안 되는 사건이다. 예. 저희는 이렇게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영장 담당 판사가
이게 소명이 된다고 했던 것은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그렇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짜깁기 된 텍스트. 짜깁기 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텍스트만 뭐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걸 사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증 교사도 법리로 보면 이건 무죄가 나와야 된다. 이건 전혀 위증을 그렇죠. 교사한 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교사를 하려면 명확하게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럼 그 사람이 아 그렇게 뭐 하든지 안 돼요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뭐 조금 복잡할지라도 간단히 얘기하면 위증 교사라는 게 두 단계의 구조잖아요.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죄가 인정된다면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증을 하도록 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는 위증을 시키지도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증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물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증 교사라는 것은 내가 시킨 거대로 그대로 위증을 해야 위증 교사가 성립하는데 실제 김진성이 이른바 위증 사실과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것도 자기 기억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법률적 위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지만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 자기가 기억에 틀리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그건 거죠. 아니지. 본인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그렇죠. 본인만 혼자 책임지는 그래서. 아까도 반복되지만 위증을 시킨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위증을 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뭐 그 검찰이 든 위증 사실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으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가 그 드러난 자료가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 변호인과 통화한 기록이 나중에 오픈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변호인이 보통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면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넓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말하고 계속 해요. 김진성이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법정에 가서 증언이 됐고 검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을 위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 시켜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변호인과 알아서. 얘기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쭉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서 법정에서 하거든요. 가서 그럼 그게 어떻게 위증 교사 행위가 되겠습니까?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닌데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검찰은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텍스트를 뽑아서 위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각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말이 아니고 아예 이재명 대표 언급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 다른 뜻으로 얘기했고 이거는 스스로 김진성이 자기가 변호사하고 할 때 자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반영된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여서 그냥 러프하게 저희가 아 그냥 이재명 대표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각각의 텍스트 검찰이 잡고 있는 일곱 가지의 어떤 위증했다고 하는 그 텍스트를 봤을 때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된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그건 뭐 차차 하기로 하죠. 예. 뭐 말씀하셔도 되긴 한데 깁니까 뭐가? 네. 네. 하십시오. 5분 내로 정리를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리도 다 하셨는데. 공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 이제 최초로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많은데. 많아요? 예. 뭐 그럼 그 그냥 넘어갈까요?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예. 자, 그렇게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막 복잡한 사건. 아무튼 중요한 건 교사를 한 적도 없고 위증을 한 적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마디 제가 더 붙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별로 봤을 때도 각각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아주 난리 났어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15일 날 유죄를 나게 하려고 진종호 의원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을 하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아니, 생중계도 그러니까 마치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민주당이 주최해서 집회하고 이러면 이게 사법부 압박이래요. 아무 관계 없는 김건희 특검하라고 하는 집회를 가지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그러고. 근데 본인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생중계하라고? 생중계도 사법부 압박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그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판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국힘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과거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사건이었나요? 네. 그때 똑같은 재판장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네.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었는데 네. 그 국힘당 의원들이 막 달려가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하니까 똑같은 재판장이 완전 다른 법리를 만들어내서 그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보면 법원에서 분명히 국힘 입장에서는 판사를 이렇게 압박하면 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재판을 공개해라 하고 뭐가 두렵냐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듭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법원이 생중계를 한다고 판단 내리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 어차피 무죄 판결 받을 건데 그걸 뭐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재판장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지. 뭘 이거를 비공개로 꼭 선고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생중계만 안 될 뿐이지 재판 내용은 바로 즉각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즉각 이런 부분을 마치 우리가 뭐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재판부를 겁박하기 위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포토란에 세운 것과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이미 포토라인에 세워진 순간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인가 같다는 낙인이 찍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서 일어서서 판결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그게 유죄든 무죄든 간에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지상은 마치 죄 지은 사람 이렇게 그거를 저는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재판장 얼굴을 만찬하에 드러내라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텐데 과연 무죄 쓸 수 있겠냐 그렇죠.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물론 이제 재판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화산법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게 유죄가 날 것이 확실하니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미지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어찌나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이미지로서는 뭐 좋지 않겠죠. 아무리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낙인 효과 이런 걸 노리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이거 하라고 계속 압박을 네. 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뭐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답답해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니까 뭐 저한테 발언 기회가 없어 얘기 못했는데 한동훈 그 얘기하길래 죄가 없으면 하면 되지 않냐 그래요. 김건희는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얘기해야 돼요. 김건희 특검은 계속 반대하잖아요. 죄 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특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방송에서 하셔야지 여기 와서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무죄입니다 하고 왔어요. 기회를 안 줘요. 일부러 막 보수한테 기회 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 논리로 따져도 그러니까 네. 자기들 논리로 뭐 아무 죄 없고 무죄라는데 그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지 않냐?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 특검이나 이런 거는 왜 안 하냐고요, 그러면. 그 똑같은 논리잖아요. 특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본인이 대선 기간에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인데 그건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났더니 한동훈 대표도 완전 꼬랑지가 내린 것 같습니다. 명태균도 딱 꼬랑지를 내리고요. 지금 검찰 뭐 명태균 구속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진짜 명태균 방탄 수사가 아닌가 정말 지금 검찰과 합작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검찰에 들어온 증거들은 분명히 또 청와대에서 들여다 볼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지금 그 단계가 아닌가 참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채널A 단독 보도래요. 단독이래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법원 이재명 1심 재판부 신변 보호 강화 이게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무슨 의도인지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하는 날 선고하는 날 이제 양측에서 다 모이지 않겠어요. 네. 사람들 이제 그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뭐랄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걸 네. 가지고 이렇게 뭐 기사를 단독으로 써서 신변 보호를 강화한다는 뭔가 마치 위해를 강할 그렇죠. 것처럼 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이 더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미리 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씁쓸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걸 인용 뭐 발부를 하면 그분이 만약에 명태균 씨가 뭐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뭐 폭로나 이런 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야지만이 이제 마음의 안정이 놓인다는 거죠. 그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상 그 범죄자들을 구속시키고 그 구속시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했던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명태균 씨가 바깥에 돌아다닌 거 그 자체를 아마 못 참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구속을 시킨 다음에 본인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조작하고 회유하고 이런 걸 시작하겠죠. 결국은 또 명태균 입에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본다면. 아휴 참. 일단 저 밖에서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명태균이 자유롭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핵폭탄 같은 것을 터뜨릴 여력이 그 그렇죠. 어떤 위험이 가능성 있는 거죠. 가능성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죠. 사실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계속 드러날 것이고 아마 명태균 같은 사람은 저기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기가 꺾이면 계속 뭐 뭐랄까요 의기양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가두려들 거고 처음에 명태균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 변호사는 내 핸드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나를 구속시키면 난리 날 거다고 해도 막상 검찰이 수사해서 들어오고 해서 구속이 돼버리면 그 기가 굉장히 깎여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정권이나 검찰 차원에서는 빨리 구속을 시키는 것이 빨리 서둘러 자기들 입장에서 진화하는 그렇죠. 그런 걸로 아마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군도 그 처음에 어떤 의기양양하던 것이 실제 현실이 돼서 나한테 이게 옥죄 오면 이게 굉장히 기가 죽죠. 확 죽죠. 그렇죠. 네.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회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만약에 검찰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세현 변호사 붙여가지고 회유 시작한 것 같던데요. 딱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막 기자들하고 싸우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폭로하겠다, 자기의 말 한마디로 뭐 정권 무너진다 그런 얘기 막 이랬는데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존경하는 듯이 뭐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충분한 작업을 하고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딱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탄원 서명 쭉 저희가 진행하고 저희 뭐 오마이티비도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참 축하 다행이다. 방송은 한번 했나요? 축하 방송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100만 명 넘었더니 더 하자고 또 올라왔어요. 더 하죠. 더 하죠. 18일까지 연장해서 뭐 한 150만 명까지 하자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참여자 수가 보니까 100만 명하고도 5만 8천이 넘었네요. 105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이게 판사들한테는 그래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판사들이 특히 한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자기가 내리는 판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판사라는 직업이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실제 서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서명 200백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봐서 냉정하게 잘 평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은 하는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뭐 막무가내로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봐서 명확히 판단하라 이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을 해서 냉정히 잘 판단하라. 무죄 우리가 보기에는 무죄가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기표 의원님께 김용 부원 전 부원장 네. 그 구글 네. 그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오류가 몇 개 있으니까 문제라고 주장을 하던데 네.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감식한 내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이제 재판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김용 그 부원장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일찍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고요. 예. 그것은 사실은 이제 감정을 어떻게 했냐면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쭉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과연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실제 사람들의 동선과 맞는가? 예. 이것을 감정인이 감정을 했거든요. 예. 이제 검찰에서는 대체적으로 검찰에서 낸 어떤 의견들은 이것이 그 인정하는 순간 이제 이게 큰일 나니까 이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증거를 듣고 뭐 지금 우리 이번에 김용 측에서 낸 감정에서는 어떤 파일이 빠져 있어서 믿기 어렵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수적인 얘기고 이렇습니다. 가사 누가 그 부분 자기가 갔던 것을 이렇게 삭제하더라도 예. 그것이 삭제된 것이 다 알 수 있게 동선이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감정서에 나와서 이거는 누가 일부러 변개한다 하더라도 변개해도 잘 안 될 뿐만 변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것을 알 수, 이제 알리바이를 입증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무엇보다도 예.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구글 타임라인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그랬거든요. 예. 아, 나 저기 뭐야 올 4월 말 5월 초에 나 안 갔는데 연월 뒤 나는 3월 달에 간 것 같아. 계속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정말 3월 달 구글 타임라인에는 그게 갔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는 아직 저들이 그러니까 정민용이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만들었다고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때 가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월 달 이미 이후에 4월 25일 예. 이후에 돈이 만들어졌다고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저거는 제가 보기엔 감정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그 외에 기타 김용 부원장이 했던 것을 입증하는 그 알리바이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타임라인 자체도 그럼 타임라인만 봐도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거짓이죠. 없다. 거짓이죠. 예. 거짓이다. 유동규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와서 돈을 줬다는 것이 다 거짓이면 예. 그런 중요한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다 무죄가 나야 되는 사건이 실제로 당연히 무죄죠. 당연히 아니, 너무 억울해요. 줬다는 장소 그 시간에 거기 없었으면 그건 무죄지 뭐 어떻게 할 거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용 부원장이 진짜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1심 판사는 유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작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먹힌다라는 게 증언을 조작하고 허위 위증을 시켰더니 유죄가 나오니까 근데 구글 타임라인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지 증명하기가 어차피 뭐 저희가 증명은 해야겠지만 정말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가 그래도 아직 하늘이 정의의 편이구나. 그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글 타임라인이 사실은 1심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거 안 내도 무죄가 확실해 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어요. 그런데 왜 안 냈냐면 이게 이 재판 자체가 김용 부원장이 타겟이 아니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수사였단 말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나서 물었던 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관심이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타임라인이 오픈됐을 때 지금 검찰이 어떤 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조작하면 어떡하냐. 말 맞추겠지. 또 말 맞추게 하면 어떡하냐. 타임라인으로. 그래서 굳이 이게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죄가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유죄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고도 그래서 일부에 있는 이제 지지자들이 불안한 거야. 불안해. 이게 또 재판부가 또 이상한 판단을 하면 어떡하나. 이건 명확하게 무죄인데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선 공직선거법은 법리상 이제 게이트들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이중교사도 아까 얘기했던 일곱 가지 검찰이 일곱 가지를 사실과 다른 위증이라고 했던 것이 전혀 이재명 대표가 교사한 것이 아닌 내용.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내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 없이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해보면 검찰 특활비 전부 삭감을 했죠. 네.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경비도 삭감했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또 이게 또 무슨 마치 일부에서는 무슨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유가 아니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뭐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검찰 수사권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검찰이 마구잡이 시행령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특가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사의 필요성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무슨 떡값으로 쓰고 연말에 지금 몰아서 쓰고 자기들 뭐 소고기 먹는 데 쓰고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카가 지금 8만 7천 원인가요? 7만 얼마 아니에요? 7만 8천 원. 7만 8천 원 쓴 거 가지고 네, 지금 네. 몇 년째 수십 번의 압수수색 당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 검찰이 자기들은 80억이나 되는 특활비를 가지고 자기들 용돈처럼 썼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수사기관이. 그래서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깎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깎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서 사실 깎았어야죠. 근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때 그 예산을 못 깎고 그 10%만 깎아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아직까지 기고만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특경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빙이 되는 예. 되어야 하고 예. 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라.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이 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활비는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그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편성해줘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네. 그동안 특활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평선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쓴 것에 대해서 내놔봐라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충분한. 성실하게 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낸 것을 봐서 이렇게 투영해 보니까 이상한 데 썼고 특활비 본래의 어떤 용도로 쓰지 않은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다면 유연 특활비를 가져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느냐 예. 제대로 된 쓰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쓰이지도 않고 이런 정치적인 탄압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예. 그건 당연히 특활비는 갈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그 특경비 같은 경우도 지금 506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 부분도 거의 뭐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돈처럼 지급했던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정말 수사를 위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되더라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검찰청법상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 두 가지 범죄만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범죄 이외에 수사에 만약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이 증빙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뭐 증빙이 되면 좀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그 증빙이라는 게 엄격하게 법적 목적에 맞게 썼냐라는 엄격한 증명이 되어야만이 되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뭐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이제 특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는데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의 결심 이거 질문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검찰 익명 게시판에 수사비가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이런 얘기가 있고 수사관도 수당 30만 원씩 수당 30만 원씩 날아갈 꼬라지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데 실제 이게 특경부에서 이걸 지급을 하나요? 이게 수사비나 아니면 예. 봉급과 연관된 예. 봉급 위에 또 받는 돈으로 봉급에 받는 돈들이 있죠. 검사도 그래요? 있고 검찰 수사관도 있는데 예. 제가 뭐 검찰 있을 때 그거를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 지금 흐름을 보니까 그게 특경비에서 예.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그러면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 그런 돈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특경비는 일부 수사를 위한 돈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예. 뭐 특경비를 수당으로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뭐 경찰보다 작게 받는다고 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경찰이 시 집회할 때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우리 한창민 의원 옷을 다 찢어지고 한 거 보면 저는 경찰 예산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칼질을 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감히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이 있는 겁니까?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할 할 수도 있었고 분명히 그 집회 관계에서 경찰들이 조금만 더 안내를 잘 했으면 오히려 더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집회하시는 분들을 도발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사단을 만든 그런 경찰의 행태를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뭐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만약에 문제라면 저는 그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민주당에서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경찰 특경비도 깎겠다고 같이 이제 경찰 검찰 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마다 지금 집회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의 집회를 했고 앞으로 이번 주는 또 야당이 함께 집회를 하잖아요. 네. 그런 집회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주말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2차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참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김동아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탄핵하라는 뭐 다들 아는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게 정말 그 위치에서의 최선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남시장이나 약간 야인에 있을 때는 정말 투사로서의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다졌다면 지금 우리 민주당 어떻게 보면 야당이지만 다수당의 대표로서 향후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런 좀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또 다른 이재명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재명 대표님을 보면서 어떻게 그 적세적소의 위치에 가시면서 그 역할을 잘 하시냐. 한편으로는 또 본인도 답답한 면이 많으시겠죠. 정말 그 국민들의 이 분노를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전체 국민을 또 아우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런 단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그 아쉬움을 그 집회 현장에서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보니까 이제 자꾸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이재명 방탄으로 몰고 가던데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셨겠지만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 사과는 하는데 뭐에 대해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하라고 하도 하니까 나 하긴 한다. 근데 됐지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글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모두가 짐작하는 단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런 대통령을 가졌기 때문에 낭비되는 그리고 소진되는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너무나 크다. 이 역량을 모아서 정말 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나 잘못을 빨리 수정하고 가야 국가가 더 큰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도 주말에 또 나가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도 안심이 돼요.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선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 뭐 거의 100%로 보고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 논리적 법적으로 두 분 다 법조이시니까 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는 관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런 편향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니까 어벤져스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재명 대표 곁에 이런 의원님들이 계셔서 또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저렇게 그 저는 이제 그걸 스토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 스토커, 검찰들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설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두 분처럼 이런 분들이 계시는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어벤져스 멤버 같으시죠?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무지 같으시죠? 저도 무죄라고 확신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 뭐 100만 명 넘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늦은 밤에 이렇게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벤져스 역할 잘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여기 뭐 지지자들 또 뭐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두 분이 그런 역할 해주시기를 너무 열렬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두 분, 김기표 의원님, 그리고 김동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또 다른 어벤져스들과 함께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